한국을 보는 남자 브랜드입니다. 지금 이제 단체 가게 면접 보러 가고 있어요. 11시까지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참 직장이나 알바나 면접은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적당한 긴장을 해주지 않으면 면접을 볼 때 도움이 안 됩니다. 저는 어느 정도 긴장은 필요한데, 물론 보통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니까 저는 항상 면접 볼 때 면접 장소에 한 2시간 정도 일찍 가서 좀 주변에 있는 편이에요. 그쪽 공기에 좀 익숙해지려고. 그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거 반찬 가게만 제가 딱 합격을 하면 진짜 제가 원하는 시스템에 딱 들어가요. 이제 일 투잡도 그렇고. 아, 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차분히 면접 한번 잘 보고 오겠습니다. 공략 도착.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. 예. 네, 금방 다녀오겠습니다.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 모텔 부촌이냐? 잘못 들었나? 여기가 맞는데?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?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. 제가 잘 찾아왔고요. 여기 지하에 있대요, 지하에.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. 면접 잘 보고 왔습니다.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. 아, 좋은데? 아니, 너무 프리하게 해주세요. 그 월급 날짜를 여쭤봤는데 원하는 날에 주겠대요. 그래서 아, 그러지 마시고 편하신 날 주십시오. 약간 주급으로 줄까요? 주급으로 하면 주급으로도 줄게요. 이래요. 그래서 첫 달만 최저 임금으로 주고 한 달 후에는 돈도 더 올려주시겠대요. 그리고 혹시 투잡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투잡한다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딱 너무 찾던 사람이라고 그. 딱 하는 거 봐서 잘하면은 투자 병행할 필요 없을 정도의 월급을 챙겨주시겠대요. 내일부터 저 진짜 몸 찢어지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제가 원하는 시스템이 드디어 구축됐습니다. 아, 미치겠다. 너무 좋다 진짜. 그럼 내일부터 몸을 불사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